COO 케톤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데하이드끼와 케톤끼를 합해서 카르보닐끼, 그리고 바로 당, 탄수화물의 그 당에는 이런 카르보닐끼가 있습니다. 그 당의 종류에 따라서 알데하이드끼를 갖는 것도 있고 케톤끼를 갖는 것도 있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알데하이드끼를 갖는 것을 알도스, 케톤끼를 갖는 것을 케토스. 그런데 이 당에서 알데하이드끼는 그 구조의 끝에 있고 골격 끝에, 케톤끼는 골격 내부에 있습니다. 적지마, 뒤에 또 나와. 자, COOH를 카복스끼 또는 카르복스끼, 카복시기 또는 카르복스끼라고 합니다. 이 COOH, 이건 B, 다시 COH, 이온화되지 않는 상태고, 그래서 COH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수소연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수소연을 떨어뜨리고 COO-,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카르복실기 COOH를 암기하시고, 수소연을 잃어버리면 COO-가 된다. 이어서 NH2를 아미노끼라고 합니다. 역시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고, 이 아미노끼는 전하를, 다시 수소연을 받을 수 있다. 수소연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수소연을 받고 NH3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인산끼, 이 구조를 그냥 대충 보시면 되고, 중요한 인산끼가 마이너스전을 띈다. 인산끼 마이너스전을 띈다. 자, 칠판창 한번 볼게요. 자, NH2, 무슨 끼? 아미노끼. 요 녀석이 수소이온을 받는다. 수소이온을 받는다.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을 말해서,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 염기. 그래서 이 녀석이 염기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플러스 전하를 띈다. COOH, 카복스끼 또는 카르복스끼 녀석은 수소이온을 잃어버린다. 수소이온을 물에다 내놓는다. 그러니까 산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COO- 형태로 존재한다. 자, 그래서 요 C3 뺐네. 카복스끼를 갖는 물질을 카복시산이라고 합니다. 얘를 카복스끼라고 하는데, 카복식이라고 하는데, 또는 카르복스끼. 이 카복스끼를 갖는 물질을 카복시산 또는 카르복실산. 이것은 일종의 유기산이죠. 탄소와 수소를 갖고 있는 물질, 유기물. 그럼 유기산이 있으면 무기산도 있겠죠. 무기물. 예를 들어서 염산. 탄소가 없죠? 수소는 있는데, 그러니까 무기산. 예를 들면 개념만 잡아요.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아미노끼를 갖는 물질을 뭐라고 그러냐? 아민이라고 한다. 아미노끼를 갖는 물질을 아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OH끼, 수산끼 또는 하이록스끼, 하이록시 있죠? OH. 자, 이걸 선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선을 이렇게 H다 붙일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수산끼를 갖는 물질 알코올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름이 뒤에 무슨 무슨 올로 끝난다. 아까 설명드렸던, 자, 이거는 에탄올이죠. 이 기능적 특성을 뭐 구체적으로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 OH끼를 갖는 물질은, OH끼를 갖는 분자는 극성이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